소니 ZV-1에는 제품 리뷰형 설정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함께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리한 블루투스 무선 그립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리뷰에서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당 블루투스 무선 그립의 경우는 녹화 버튼, 뭐 촬영 버튼, 줌 버튼, 시원, 사용자 설정 버튼까지 다양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촬영을 할 때 셔터를 누르지도 않았고 직접 가서 없으면 이렇게 눌렀어야 되겠죠? 이렇게 촬영하지도 않고 손에서 그냥 간편하게 촬영을 개시했고 또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줌 기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어느 정도 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시연 버튼에 자기가 지금 동영상 촬영 중에 적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매 액세서리지만 ZV-1을 함께 1인 유튜버 혹은 브이로그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들고서 촬영하는 카메라를 ZV-1을 이쪽에 매달고서 촬영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용성이 좋지만 이런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유튜버요 실내에서 유튜버가 혼자서 촬영하는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리뷰형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로 초점을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기능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AFC 성능이 원체 우수한 기종이 되기 때문에 AFC가 우수하고 얼굴 인식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피사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품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우수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제품을 보여주는데 좀 불리할 수도 있는 물론 해당 기능을 메뉴에서 꺼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해당 이러한 부분들을 원터치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리뷰형 설정 기능이 적용이 된 겁니다. C2 버튼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사용자 메뉴 설정에서 C1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줌을 사용해서 지금 제품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싶을 때 줌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또 다시 필요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때 뭐 전문 촬영자 같은 경우는 뭐 3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메라들을 사용해서 제품의 별도의 컷을 따고 있습니다만 해당 촬영은 전문 프로덕션 수준에서나 촬영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고 일반 하이 아마추어나 브이로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 리뷰형 설정 1인 촬영의 경우는 리뷰형 설정으로 상당히 효용성 있게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